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세부의 소일이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리조트 코스타벨라로 1박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거기로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산 옷도 이렇게 입었어요. 안에 수영복이랑 이거 산 스커트 그리고 가디건까지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괜찮은가요? 네네. 자, 그럼 오늘 코스타벨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코스타벨라에 도착했습니다. Good morning. No, no, we are going to check in. Ah, okay. Yeah. Yes, yes, correct. One night, yes. 체크인은 이제 3시쯤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다 작성해놨으니까 이따가 룸이 준비가 되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준다고 하네요. 그 전에 저희는 미리 수영장이나 여기 시설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수영하고 싶지? 더우니까. 근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수영장, 리오야. 리오 애기 때 여기서 많이 놀았었는데. 여기 수영장은 되게 아담해요. 그쵸? 근데 리오만한 친구들 놀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모래길이 시작됩니다. 와, 예쁘다. 우와, 빛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갔던 블루워터보다 비치는 더 깨끗하고 놀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 친구들이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팀빌딩이라고 해서 야유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친목을 같이 도모하고 이렇게 협동심도 기르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팀빌딩을 많이 하더라고요. 와. 이따가 룸 들어가서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아니, 햇살이 되게 뜨거운데 또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날씨예요. 그래서 그렇게 덥게 안 느껴집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리오는 어디 있나요? 어, 딱 있다! 리오랑 아로는 지금 리오가 운전하는 거야? 카약을 타고 있는 우리 리오랑 아론입니다. 우와, 대박! Hello, Miss. Can you explain about the kayak and paddle boat and the price? No, that's not, that's all free. Oh, that's all free. Oh. 서약서를 쓰면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너무 좋다! Thank you. 우와, 리오 화이팅! 와, 카약은 리오가 처음 타보는데 이렇게 카약도 타보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네요. 오, 멋지다. 여기 모래가 이런 작은 자갈이나 조개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다. 오, 좋네요. 리오의 카약 재밌었어? 카약이. 저게 리오가 탄 게 카약이야, 아까. 재밌었어? 열. 10개 주웠어. 10개 주웠어. 리오 또 수영할 거예요? 바다에서? 아니, 수영장. 아, 이제 수영장 가서 할 거예요? 엄마요. 그래, 고마워. 리오 수영 진짜 좋아하네요.
여기 풀사이드 디럭스 기본반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와 더블 침대랑 싱글 침대 이렇게 두 개 있는 방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욕실. 와 욕실 공간이 되게 넓어요. 좋다.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에서 오늘 반신욕 해야겠네요. 자, 저희 샤워를 마치고 온 곳은 바로 여기 코스타벨라 안에 있는 키즈클럽입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크린 게스트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cuse me, miss. The parents can leave the children alone? Yes, ma'am. For the ages 4 to 10, you can leave the child here, but below 4, there should be guardian inside. Ah, okay. Thank you. Monster 주식회사 일하는 사람 모자인가 보다. 귀여워. 4살부터 10살까지 친구들은 부모님이 여기 아이 맡겨놓고 잠깐 자리 비워도 괜찮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키즈클럽에서 시간 보내는 사이에 아로우는 지금 여기 코스타벨라 안에 있는 짐에 가서 운동을 살짝 하고 온다고 합니다. 여기 작고 아담한 여기 리조트에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추가 요금 없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깜깜하다. 되게 분위기 있다. 요즘에 날이 너무 선선해서 밤에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저기 분수 앞에서 리오 사진 찍어줄까? 그래.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Free one hour use. 자전거를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좋다. 이거 타고 밖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마트에서 뭐 같은 거 사올 때도 잠깐 빌려서 팔면 좋을 것 같다. Excuse me. May I ask you something? The bicycle. Is it okay we will go outside? For the bicycle, ma'am, it can only be used here in the hotel. Ah, inside the hotel? Ah, not going out. Thank you. 밖에는 안 된다네요. 그치? 이게 바로 탁구대 아닙니까?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탁구공? 공도 있다. 우와. 탁구공. 해볼까, 류야? 가자. 잠깐만요. 근데 너 탁구 칠 줄 알아? 우리 이거 공 두 개밖에 없는데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 자, 한번 해보자. Let's go. 귀여워. 배드민턴이랑 똑같아. 치는 거. 그렇지. 오메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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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코스타벨라에서의 이틀째 오늘도 여기 수영을 즐기고 바다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방에 있는 것보다 바닷바람이 자연바람이 너무 뽀송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코스타벨라에서 1박 정말 잘 편안하게 묵고 가고요. 진짜 가성비 좋은 리조트로 저는 인정 추천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라마뽀 안녕.